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손해보험주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손해보험주들도 실적을 발표를 했고 실적이 잘 나왔고 또 손해보험주들, 이 금융주들에게 대해서는 사실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주 환원책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실적이 마무리가 돼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괜찮은 숫자를 다 내놨습니다. 손보사 3, 4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순이익이 1조 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기에 컨센서스 대비로도 15%가량이나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YOY가 전년 동기로나 전분기로나 다 괜찮은 아주 숫자적으로 올라온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함께 나온 이야기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목별로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B손해보험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이내에 주주환원율을 35%로 달성하겠다, 여기에 자사주라든지 현금 배당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삼성화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밸류업 공시 검토를 검시가 지연이 되면서 정책이 가시화되는 것이 늦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배당에 대해서 불확실성하다라는 이야기 내놨고요. 한화손보 같은 경우는 3년간 보통주 배당금을 10% 내외로 계속해서 올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올해 배당 수익률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DB손보가 8%고요. 현대해상, 삼성화재, 한화손보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별로는 어떤 뷰를 갖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한에서는 연말까지 신계약이 계속해서 잘 나오면서 실적 괜찮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금리 하락에 대해서는 꼭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마진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잘 방어하는 종목을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SK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금리 하락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사실 보험 개혁회의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 바뀔 예정입니다. 보험주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계속되면서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매력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할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안정성이 있는 종목에 프리미엄을 줄수 있겠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리츠 볼까요? 메리츠도 역시나 금리 얘기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꼭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자본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새 증권사 모두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탄탄한 종목을 봐야 한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을 보고 있었을까요? SK라든지 신한에서는 DB손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자본 측면에서 부담이 좀 적고 또 전반적인 이익 체력이 좋다.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 정확한 시점을 이야기한 것을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보험업종에 대해서 크게 매력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도 선별할 종목들이 있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선책이었습니다.